그래서 이게 고무장갑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잡고 있는 손의 반대쪽을 이렇게 머리 뒤에 대시고 팔꿈치가 옆구리를 향해서 접혀지는 느낌으로 이 동작에서 호흡을 뱉으시는 거고요. 천천히 제자리. 쫀쫀할 텐데. 반대쪽 근육은 네. 늘어나고 숙여져 있는 근육은 수축하고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운동법이네요. 좋은데요? 하나 둘 아프죠? 혼자서도 윗몸 일으키기가 가능한 고무장갑 운동법. 운동할 때마다 복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야. 복부를 끊임없이 자극시킨다네요. 애진 씨,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. 미라도 엄마한테 고무장갑요? 그거 저 깜짝 놀랐어요. 그거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하고 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일단은 고무장갑은 복부 위주인 것 같아요. 복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게 긴장된다 그래야 되나? 막 되게 많이, 너무 많이 땡겨요. 탄성이 되게 좋아서 제 몸무게를 버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고무장갑이요. 한편 이 시간 부천 댁은? 나의 복부를 복부 찍어. 오!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영화 시네지! 복근이 들어가나요? 자, 15초만 더 버텨볼게요. 총 30초. 이것도 열기로 후끈후끈한데요.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꾸셨나? 바닥에서 구치기 자세 들어간 영화씨. 발에 그건 또 뭔가요?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333 운동법입니다. 플랭크라는 동작.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레를 이용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30초를 버티고 그것을 3세트 하루에 3번 하시면은 복부의 들레를 3cm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자, 10초 남았어요. 10초 버티세요. 호흡하면서. 오케이. 엉덩이 살짝 내리는데 배꼽을 집어넣고. 그렇죠. 버티세요. 10초 시작.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아 씨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배를 긴장시키는 복부 운동이 필요하답니다. 2. 복부 집어넣고. 괴로워 보여요. 다시.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. 부부는 현재 힘든 아내를 위해 함께 운동해주는 남편.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? 잔소리가 또 시작되네요. 즐기는 것 같죠? 남편분이. 보다 못한 남편이 도전! 난 또 여기 닦아야 돼? 어려운 동작이에요, 의외로. 바닥 청소 지대로다! 운동하고 있지? 원래 부부는 이승 동체인 거야. 아니야! 여보, 우리도 해봅시다. 원효 씨 고고! 다이어트 도전 일주일째. 아직은 순탄합니다. 울산댁 애진 씨, 친정엄마와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위해 장보기에 나섰는데요. 안 너무 추위다. 건강식단에 맞춰 잘 고르는 것 같은데요. 야야야야야야. 뭘 고기 아예 쳐다보지 마. 소고기도 먹어도 되는데. 아 됐다. 집에 소고기 있거든. 엄마 좀 말려주세요. 마, 막 치아뿌라 막 하지 마라 그냥. 어? 마 먹으면 조금씩 먹어도 되니까. 야 그래갖고 니 어떻게 뺄라고. 니 상대방한테 니 질 거가. 어? 이겨야 될 거 아니야. 자극 필요하죠. 전쟁에서. 술 마시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대단한 노력이지. 방송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다 약속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느니.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. 잔소리 해야죠. 남편 떼어놓고 와가지고 지금 집이 울산인데 남편 떼어놓고 8주간이나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표 있게 하려면은 독하게 해야죠.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. 맛있겠다. 고칼로리 음식 대신 몸에 딱 필요한 영양소와 정량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애진 씨. 하루 만 칼로리가 넘던 옛날 식단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. 식단은 아주 날씬해졌습니다. 다 먹었나? 그래.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래도 고달린 좀 버리고 중간에 또 야 이래 먹고 무슨 살이 빠지?
샤크 바람. 아니 운동 발판이 너무 뭐가 있어? 너무 힘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겠대. 아 우유 더 주세요. 우유 더 달래.